안녕하세요. 엑시스 마이콜입니다. 내부의 적 아주 어려운 공략. 이건 사실 거의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은데 몇몇 부분에서 신경 안 쓰면 게임 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디스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선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내 명령을 잘 따르면서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겨라. 너는 흡수를 통해 성장한다. 이 함선을 감염시키고 여기에 탄 프로토스를 몰살해라. 갑니다. 개판 만들기. 자, 가서 무리를 퍼뜨려. 무슨 소리가 났는데? 빠지면 냠냠냠냠냠냠. 좋아, 지나갔어. 그 숙주를 흡수하고 빨리 숨으세요. 가숙이다. 놈이 지나갈 때까지 저 증기 배출구 안에 숨어라. 가면 안녕. 순찰을 게시한다. 자, 그리고 나서 냠냠냠냠냠냠냠. 세 마리 겹치면 스턴. 짓밟아라. 저그가 우루사도를 감염시켰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은 그냥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겨우 동물 몇 마리 감염된 줄로 알아본데. 둘, 셋. 여기는 스턴. 뭔지 상상도 못할 거야. 공. 왜 이렇게 컨트롤 안 해, 이런 미치광이들아. 그러면 안 돼요. 냠냠냠냠냠냠. 물이 어미로 자라나거라. 아주 어려움에서는 상대편 유닛들이 상당히 컨트롤을 합니다. 피 없으면 뒤로 막 빼요. 자, 그리고 안전지역으로 가서 변신. 여기 멈춰.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는 없다. 진화해라. 그리고 성장해라. 네, 여왕님. 야. 자, 첫 번째 성장은 저글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글링 마켓 없는 상황에서 한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름은 니아드라. 너의 목적은 무리를 생성하고 프로토스를 몰살하는 것이다. 다 죽여라. 따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정수는 다 먹어야 됩니다. 생명체들을 없애라. 생체 물질을 흡수하면 무리를 키울 수 있다. 자, 그리고 미칠 것 같은 게 조금 있으면 저글링 밖에 없는데 웬놈의 아콘이 튀어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의 공략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어? 왜 죽지? 어떻게 깨지? 이런 상황이 한번 나와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전하는 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표본 다 쳐고 표본에 있는 생체 물질 다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냥 계속 W 누르세요. 이거 W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인구수밖에 안 먹습니다. 뭐 이거 생체 물질을 먹니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체 물질 안 먹어요. 당연히 이거부터 깨면 되고요. 자, 요거 깨고 나면 그냥 어택당하면 돼요. 어택당을 하시면 여기 있는 걸 다 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또 요거 유일한 통로다. 표본을 먹으시면 됩니다. 저 들립니다. 어이. 분부대로 아, 깨고 니들끼리 들어가셔서 이쪽에 있는 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광전사 하나, 파수기 하나, 어택당. 더 이상 여기에는 먹을 게 없어요. 여기다가 그냥 대기를 하시고 깨고 나면 다시 만들고. 천천히 전진을 하세요. 항상 전진하든 천천히 천천히. 여기가 아까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곳을 기억하세요. 저기가 공략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저기 공략 안 하고 대충 갔다가 광전사랑 아콘이랑 같이 있는 거 어! 이러다가 죽어요.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냐? 일단은 나와 있는 생체 물질 다 드시고요. 때려 죽여도 여기서 업그레이드 안 돼요. 바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글링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골치가 아픕니다. 일단은 가라. 우!
어택가?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들하고 앞에 가면은 얘한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 먼저 가지 말고 저글링이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세요. 또 만들고 음악이 사라졌다. 자, 추진기는 내가 직접 파괴한다. 여기입니다. 이거 깨고 나서 이거 깨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얼굴 보여줘. 니들만 와라. 점사 또 계속 생산. 빨리빨리 죽어요. 바로바로 생산. 바로바로 생산. 바로바로 생산. 바로바로 생산. 이거 잡고 따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어택당을 하면 어떻게 되냐? 슉 가서 뒤에 있는 광자사랑 같이 싸웁니다. 그러면 망해요. 자, 그리고 계속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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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이거 죽여. 파수기. 이 파수기를 잡고, 이 파수기를 잡고.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래 들어가면 첫 번째 위험 완료.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위험입니다. 저거 어택당으로 그냥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뒤에 있는 광전사랑 아콘이랑 같이 싸워야 됩니다. 질럿 아콘 같이 있어서 때려 죽여도 못 밉니다. 두 마리가 합쳐지는 순간 니 아들아 죽고 미션 실패. 폭발이 멈췄습니다. 잠깐, 저쪽 보관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비상 상황, 동력 공급의 문제. 자, 지금부터 이제 광전사부터 시작해서 하이 템플러까지 다 튀어나옵니다. 자,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지요. 일단 나와있는 애들 좀 잡고. 자, 니들은 싸우시고요. 저글링이 개같이 싸우는 동안 우리는 뒤에서 요거 먹으면 됩니다. 니들은 싸우세요. 변신! 자, 니들끼리 싸우시고요. 나는 변신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첫 번째 변신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냐? 바퀴 3마리, 나머지 저글링. 바퀴는 3마리 뽑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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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자, 나올 때마다 그냥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첫 번째 욕을 잡으면 아래쪽 거 하나 드시고요. 아래쪽 거 먹고 나면 또 깨어나죠. 이걸 일단은 잡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 차례대로 요거 잡고 나면은 가운데 거. 근데 계속 저글링만 찍으시면 돼요. 죽는 건 어차피 저글링만 죽어. 설마 바퀴가 죽겠어? 짜자잔. 자, 정리를 하시고요. 얘들 정리되면 또 위에 거, 위에 거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고 나면은 또 나오죠. 잡으세요, 하이템플러 점사. 그러면 이번에 바퀴가 죽습니다. 바퀴 하나 뽑으시고 나머지 저글링. 자, 그리고 나면은 위에 거 먹으면 돼요. 이제 요거, 요거, 요거 세 개를 먹고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직까지는 조심할 게 없어.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여기 아콘이 있습니다. 당연히 점사. 더러운 아콘부터 점사. 죽으면 저글링 계속 뽑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빨리 가서 잡읍시다. 자, 불멸자 잡다가 바퀴가 죽죠. 추가적으로는 바퀴를 생산하시고. 자, 근데 바퀴가 안 뽑혀졌네. 죽으면 보면 돼요.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복종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닌데 상관 있나? 그래도 바퀴가 세 마리가 좋다라는 거. 하나, 둘, 셋. 자, 바퀴는 세 마리를 유지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표본을 다 주워 드시면은 업그레이드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그레이드. 그래서 여기 있는 표본을 다 주워 드세요. 아이, 먹어. 변신. 그리고 히드라 다섯 마리가 좋습니다. 최후의 결정 머지않았다. 바퀴 3, 히드라 다섯, 나머지 저글링.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깨자마자 투! 그래야 바로 우르사돈 내 거. 도망간다 우르사돈. 자, 그리고 이 표본은 깨도 상관이 없어요. 프로토스를 제거하자. 자, 그리고 인구수가 남는 건 웬만하면 히드라로 다 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프로토스가 함교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자, 병력을 준비해라. 지금부터 약간 컨트롤이 필요한 시간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군단을 위하여. 천천히 같이 가서 어땠다? 스톤! 그리고 계속 저글링 생산. 쿨 돌면 어쩌겠어. 죽어. 살면 좋아요 사실. 근데 죽었으면 어쩌겠어. 내가 뭐 저거 죽은 거 살려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되세요. 상관없어. 나머지 병력 기드라 리스크만 잘 뽑으시면 됩니다. 죽은 거 다 저글링. 무조건 저글링만 죽고 저글링만 뽑으시면 돼요. W 광클 하면서 그냥 앞쪽으로 밀고 가시면 됩니다. W 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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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클. 아이맨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보세요. 명정을 더 발사하려고 한다. 계속 깨세요. 자, 뒤에 있는 히드라가 알아서 깹니다. 그냥 어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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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당. 계속 저글링 뽑으면서 어택당. 저글링 뽑으면서 계속 어택당. 저글링 뽑으면서 어택당. 아주 쉬운 공략. 첫 번째 막혀있는 위치에서만 별다른 피해 없이 밀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 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갈 필요 없어요. 옆짝 쓰니까 위로 갑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죽는 거 히드라. 자, 지금부터 죽는 거 히드라. 지금부터 죽는 거 히드라. 지금부터 죽는 거 히드라. 자, 구명정 박살. 자,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죽는 거 저글링 저글링 저글링. 지금부터 죽는 거 저글링. 지금부터 죽는 거 저글링. 지금부터 죽는 거 저글링.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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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W만 눌러. W 눌러서 빨리빨리 나오는 대로 계속 어택당을 하시면 무조건 이걸 깰 수가 있습니다. 못 깨면 그거는 좀 사람이 아니야. 이걸 못한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W만 누르면 되는데 그거 못 누르는 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이렇게 계속 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저글링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병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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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님들 다 저글링요. 하이템플로 가 있어도 저글링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닥치고 저글링이에요. 저글링 공격. 이러면 이번 미션까지 완료. 끝났습니다.